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심 141번부터 145번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번부터 읽어볼게요. The glow of one warm thought is to me worth more than money. 142번입니다. Certa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expecting the best from life make some people, as their stressors occur, more resistant to distress. 143번 보겠습니다. Fundamental to most moral approaches is the idea that human life has a special dignity and value that is worth preserving even at the expense of self-interest. 114번 보겠습니다. So powerful is the sense of obligation to return a favor that it affects our daily lives very much. 115번 볼게요. A dull, long rainy season it has been, different from the year before. It gets humid easily and it's hard to see the sunsh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문장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low of one warm thought is to me worth more than mone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glow 같은 경우는 빛, 그리고 빛이 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따뜻한 생각에 빛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is worth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는 be worth a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얘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worth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형태예요. be worth a. 내가 그냥 명사로 혼자 쓰이면은 얘는 가치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저번 시간이죠. thought이나 thinking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둘다 생각이란 뜻이지만, though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동적인 느낌이 있고, thinking은 ing라서 능동적인 생각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의 따뜻한 생각의 빛이요. is worth more than money. 돈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to me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나에게라는 의미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끼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될게요. 142번 보겠습니다. Certa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expecting the best from life make some people, as their stressors occur, more resistant to distress. 이렇게 되는데 우선 certain 하면은 특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그리고 certainly 하면은 확실히, 특정히 확실히라는 얘기를 뜻으로 가져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rsonality 하면 얘는 person 하면은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personal 하면은 개인의이란 뜻입니다. 즉각 개개인이 가진 것 성격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characteristics 얘는 특징이라고 가져와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ersonally characteristic 하면 성격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make AB 하면 A를 B로 만들다. 이럴 때는 A와 B의 관계가 어떻죠, 여러분? 같나요? 다른가요? 같지 않습니다. 아, 같죠. A를 B로 만드니까요. 근데 이제 같지 않을 경우에는 make A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tressor 하면 스트레스 요인이고요. resistant to A 하면은 A에 저항력이 있는, 저항이 있는이란 뜻이고요. resist 하면은 얘는 저항하다라는 뜻이고, resistance 하면은 저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레지스탕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레지스탕스. 프랑스 발음인데요. 저항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디스트레스 하면 얘는 고통이란 뜻이고요. 디스트레스를 얘 형용사로 동사로 쓰면 고통을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정한 personality characteristics, 특정한 성격의 특징이요. 예를 들어 expecting the best from life.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인생 특정한 개인의 성격 특징이 make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more resistant to distress. 어떤 고통에 있어서 좀더 저항력이 있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데, 언제요? As their stressor occurs. 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할 때요. 라고 하는데, 자,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제가 다 구분을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씩 따라 보시고요. 중간에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 얘가 혹시 중간에 끼어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면 특정한 성격 특징은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 특징은 몇몇 사람들을 만듭니다. 내 생각에는 몇몇 사람들을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그 사람들에게 뭘 만드는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as라는 어떤 부사 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만듭니다. 아, 그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할 때. 그리고 어떻게 만들죠? More resistant to distress. 고통에 저항력이 있게.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해주되, 여러분들이, 아, 알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힘이 있다. 그러면 삽입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3번 볼게요. Fundamental to most moral approaches is the idea that human life has a special dignity and value that is worth preserving even at the expense of self-intere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fundamental to A 하면은 A에 있어서 근본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undamental, 근본, 이란 뜻이, 근본적인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dignity 하면 얘는 인간의 존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value 하면 가치란 뜻이고요. 이거 만약에, 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가치 있게 여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했듯이 be worth 다음에 a, a 대신에 명사는 ing.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자리에 A의 자리에 명사는 ing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얘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the expense of A 하면은 A를 비용으로 A를 배용으로 지불해서 A를 희생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self-interest 하면 얘는 자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undamental 해서 근본적인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보어가 맨 앞에 나온 건데 해석은 그냥 주어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것은이에요. 아하, 가장 도덕적인 접근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입니다. 뭡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아이디어요? 인간의 삶이 특별한 존엄과 가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인데, 근데 어떤 존엄과 가치예요? That is worth preserving.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Even at the expense of self-interest. 자기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4번 볼게요. So powerful is the sense of obligation to return a favor that it affects our daily lives very much. 이렇게 되는데, 우선, so powerful 해가지고, 얘도 형용사가 맨 앞에 나온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주어랑 똑같이 해주자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를 좀 볼 건데, 우선 여기 보면 sense of, the sense of oblig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the sense of a 라는 표현인데 얘는 뭐뭐뭐 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the sense of belonging 하면은 belong 하면은 소속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속하다. 그래서 the sense of belonging 하면 얘는 소속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he sense of isolation 하면 isolation은 고독이에요. 소외. 그래서 얘는 소외감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the sense of purpose 하면은 목적감, 목표감. 이라고 하는데 목적성, 목적감 이렇게 가져주면 되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죠. 근데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sense of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감이라고 할 때 the sense of a라고 하고 이 sense가 왜 감인지는 아시죠? 감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obligation 하면 얘는 의무란 뜻입니다.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서 왔냐? oblige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oblige는 oblige A to B라고 많이 써요. A에게 부여하도록 의무를 지우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bligatory 하면 얘는 형용사가 돼서 의무가, 의무의.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vor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쓰이면 호의란 뜻이고요. 동사로 하면 뭐뭐를 선호하다 라는 뜻이고, favorable 하면 얘는 되게 호의적인, 좋아할 만한 이런 뜻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제 affect 하면 영향을 미치다. 뭐뭐에게 영향을 미치다. 근데 이게 affection이 되면 영향이 되는 게 아니라요. affection 하면 어떤 뜻이 되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 되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애증이 아니라 애정이죠. 그래서 예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so powerful 돼 있고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실 부분이 so가 나와서 여기 대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셔야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강력해요. 뭐가요? 의무감이요. 근데 뭐하고자 하는 의무감이요? 어떤 호의를 되돌려주고자 하는 의무감이 너무 강력해서 결국 that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so that 하면 원인과 결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it affects our daily lives very much. 이게 우리의 삶을 엄청 많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너무 강력해요. 뭐가요? 호의를 돌려주고자 하는 의무감이 너무 강력해서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4번 보겠습니다. A dull, long rainy season it has been, different from the year before. It gets humid easily, and it's hard to see the sunsh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dull 하면 약간 지루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쓰이면 약간 멍청한, 우둔한이라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가 되다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humid 하면은 얘는 습한이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dull long rainy season 되게 지루하고 긴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it has been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버려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원래는 it has been a dull long rainy season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얘가 맨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분명히 부어가 도치될 때는 형용사일 때만 나온다고 되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까랑 좀 다른 게요. 자, 형용사가 이거는 문법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고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주어 자리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부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죠. 그래서 important is your love. 중요한 것은 너의 사랑이야. 근데 형용사가 그냥 맨 앞으로 나오는 경우. 아, 부어가 맨 앞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떠냐면 C가 나와요. 부어가 나오고 주어 동사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가 명사여도 맨 앞에 나와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냥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왔구나. 아, 여기서 좀 단절이 느껴지니까 아, 좀 특별하게 쓰인 거구나라는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앞에서부터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루하고 긴 우기였습니다. It has been. 우기이다. It has been.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루하고 긴 우기가 It has been. 되어왔다. 뭐와는 달리? Different from the year before. 작년과는 다르다. It gets humid easily. 쉽게 습해지고. And it's hard to see the sunshine. 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 선생님, 아, 진짜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문장들에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감이 잡혀요. 모든 것이 왜 도치가 되냐? 뭔가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치가 되고 나면 내가 원래 알던 어순과는 좀 어색하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어색감을 느끼셔야 여러분들이 도치를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체화의 문제니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뭐 형용사가 어떻게 되고 뭐그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약간 언저리로 그냥 한 번씩 스쳐가면서 보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치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여기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더 잘하고 싶고, 내신도 준비하고, 그리고 영어를 말하거나, 근데 도치는 말할 땐 많이 쓰지 않아요. 영어를 쓸때좀잘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문장들을 좀더 집중력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벌써 여기까지 거의 3분의 1이 다 오는데요.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찍는 저도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